알리바바 등 엄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 물류의 글로벌화와 스마트 팩토리와 대응한 스마트 물류 확대 등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이 향후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물류기업도 IT를 활용한 물류 기술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인프라 투자들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은탁산업통장 2018년 12월 1일 대통령 여러분 수상한 상을 받은 데마다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장 2018년 12월 1일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법인사 박찬준 이한영 같습니다. 산업부사 2018년 12월 1일 대통령 여러분 이번에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2022년까지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송 로봇 등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첨단 물류 인력을 육성하고 업계와 함께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물류 시장 조성을 위해 물류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업계의 요상을 기다려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의 예산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의 우선순위 순서 자체가 물류산업의 성장 속도라든가 물류산업이 가진 중요성 대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름 굉장히 잘해주시고 계시고 자금 여력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풍성해지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중견기업들은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고 특히 스마트 물류가 현실화되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물류체인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런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데이터가 각각 플레이어에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흐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 데이터 흐름을 통합을 시켜줘야 되고 스몰딜 M&A를 활성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같이 투자를 해보면 많이 느끼지만 아주 작은 단계부터 굉장히 큰 단계까지 M&A를 하면서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스몰딜 M&A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이런 관점에서의 고민을 또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서 해커톤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야기됐던 논의들이 기초 토대가 돼서 대통령 행사에서 활용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와 관련된 규제라든가 제도와 관련된 것도 있다면 4차 회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는 방식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노래하는 날 재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크시오가의 정보권을 통해 물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물류기업, 종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지금 거짓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노동상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범죄 키로스를 못 느껴요. 중국의 유통 시장을 보면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걸 보면 이게 2015년 데이터인데요.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이용자 수준으로 보면 한 5억 명 쓰고 있고 지금은 뭐 거의 8억 정도 될 거라고 보면 그러니까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라고 하는 위치 두 회사 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회사가 모든 정보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 유통을 흔들고 있고, 유통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무기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 실험입니다. 소비자하고 신유통 같은 플랫폼이 이 핀테크 내지는 AI 또는 데이터와 다 연결돼서 이 흐름 안에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바일 결제를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시장 하나로 통합되고 있고, 그 자기들이 선전하는 창고입니다. 이건 뭐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신동은 완세 뭐 마케팅을 잘하니까, 이게 이제 신동은 모든 창고를 아시아 1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중국에 전국에 있는 모든 창고가. 아시아에도 아마 초선에 많은 창고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를 받아서 그 박스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배송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아마 5G 시대가 곧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전체 아까 얘기한 초연결 저는 뭐 잘 기술적인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엄청난 변화를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중국 상황이고, 중국이 다른 거는, 한국하고 다른 거는 이 뒤에 자본력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내수시장이 크고 사람 많고 정부가 간섭 안 한다. 다 풀어놓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 인류연구원 안에서 미래 스마트 물류, 우리 대한통운의 물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장점이었는데, 앞으로 스마트 물류 시대가 오고 플랫폼 물류가 오고 이게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이 시대가 올 거라고 저희가 그때 전해서 2015년 초에, 그리고 시기를 2020년쯤 되면 스마트 물류 이게 될 거고, 플랫폼 이렇게 움직이고 25년, 야, 이 AI 이런 거 있어서 30년쯤 되겠다. 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가 뭘 할지를 그때 막 했습니다. 이 시간이 맞춰졌어요. 2020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기로 와버렸어요. 시장이 벌써, 우리는 2030년 보고 준비하던 거를 벌써 그냥 쭉 갖고 왔습니다. 3년 전에.